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60세가 된 국가유공자입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적적한 마음도 들고 노후가 걱정됩니다.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노후복지 서비스가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 저희 국가보훈처에서는 고령이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후복지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활동, 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고령 보훈 대상자를 위해 보훈 요양원 운영과 더불어 장기 요양급여 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적해서 그런지 여가활동이란 말이 반갑네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국의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16개 상위군경복지회관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취미, 생활체육, 현장학습이나 초청강연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통해 보훈가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도 스포츠, 건강, 문화교실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네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문화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보훈 대상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할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돼 시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비용이 발생할까요? 보훈처에서 각 기관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별도의 수강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의를 여러 개 선택하시는 경우 추가 수강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교재나 재료비 등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나 모집 기간 등은 해당 기관 및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02-769-9696번이나 각 보훈회관으로 문의하시면 보훈복지문화대학 이외에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지역 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보훈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